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됐어, 이제 가지 끝. 자. 혈당, 제일 중요한 우리 혈당을, 공복 혈당을 또 체크해야죠. 이제는 아침마다 내가 공복에 혈당을 재기 때문에 이제 피가 모자라. 네가 매일 빼갖고 하기 때문에 피가 모자라.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 전 단계라는 건 아직 당뇨가 아니라는 뜻으로 좀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태롭다라는 뜻이죠. 아우! 얼마 나왔어? 과연 결과는? 열심히 관리한 보람이 있으시네요. 야, 이게 정말 이 수치가 나왔으니까 내 관리 고맙다 수민아. 아빠 여기서 네. 방심을 하면 안 돼. 뭘 방심을 해? 아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아, 좋아 보이지. 좋은 아침이야. 굿모닝.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일단 아빠가 당뇨 전 단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단 말이야. 머물렀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만날 때마다 나한테 아빠 당뇨 전 단계니까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아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살도 많이 빼고 관리를 하니까 지금 조금 좋아졌어. 근데 여기서 방심을 해버리면 더 좋은 성장을 못하는 거지. 수치 봤어 안 봤어 지금? 봤지? 당뇨 아니지? 이용식 씨처럼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 전 단계인 성인 10명 중에 3명은 10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났는데요. 이용식 씨와 같이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 당뇨병까지 갖게 된다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당뇨병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혈압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도는 약 6배, 뇌졸중 발병의 위험도는 약 7.4배까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